광주의 한 분양 홍보관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여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건데 피해 금액 역시 수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 홍보관입니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한 곳이 시공을 맡아 1년여 전부터 분양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두 달 전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곳 홍보관에서 근무하게 된 A씨는 2주 동안 근무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 광주 분양 업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홍보관에서 일을 하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건 A씨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0여 명. 이들은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 달 넘게 이곳에서 근무했습니다. 피해 금액 역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앉으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먼저 노동을 갔어요. 자기가 임금을 줘야 될 부분이 8천이다라고 이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들을 고용한 건 분양 대행사인데 피해자들은 이 업체가 수차례 임금 지급 약속을 미뤘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그 말들 바로 돈 지급해 주겠다. 3일 뒤에 돈을 지급해 주겠다. 그다음 일주일 뒤에 주겠다. 본사에 문제가 있어 돈을 지급을 못 하니까 계속 이유를 다는 거예요. 대행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분양 관련 업무를 맡겼던 시행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회사와 한 달여 만에 계약을 해지했고 대행사 업무에 관여할 권한 역시 없다는 겁니다. 분양 대행사 측은 급여를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불 각서를 교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타까우나 내가 좀 많이들 시간이 필요한 3개월 안에 내가 다 펜션에 다 해갖고 제가 지불 각서까지 제 개인 연대부진까지 써갖고 다 해줬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업체 측 주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계속 언제 준다 언제 준다 이러다 보면 시간만 끌잖아요. 이 사람 마음 있다가는 영원히 못 받을 것 같아요. 한 15년 했는데 지금은 당분간 쉬고 있어요. 하도 지쳐버리고 질려버려가지고. 진정서를 접수받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자세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완도 해역의 올해 수온이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유지되고 있어 어민과 수산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지난 23일 관측한 자료에 따르면 신지면 동촌 해역의 수온이 18.3도로 지난해 대비 2.2도 높았고 청산도 도락도 15도가량으로 지난해보다 1.7도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완도군은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유지됨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고수온에 따른 육상양식장 사전 점검 등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에 2024년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돈의 5곳이 선정돼 국비 16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고흥 두원면권 40억 원과 신안 증도면 증동권역 93억, 장흥 안양면권 67억, 완도 생일면권역 39억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전국 최다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낙후 어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10월 개최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대적인 합동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 시군,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해 개폐회식이 열려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목포종합경기장과 목포실내체육관 등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점검반은 개폐회식 안전요원 배치 안전관리 계획과 시설물 구조 안전성 확보 여부, 화재 진압 장비 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집중 호우 기간 이전까지 보수 정비 계획을 세워 안전 조치를 실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계속되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밑도는 선선한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광주 21도, 목포와 순천 20도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의 SNS 사진을 출력해 편지를 건네는 등 스토킹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도 김지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정도로만 인식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A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영향을 준 점, 가족들이 A씨가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돌보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목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목포시 용당동의 한 2층짜리 주택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함께 살던 50대 남녀 두 명이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일회용 배달 용기를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인 위메프5와 함께 용기낸 매장을 모집합니다. 용기낸 매장은 다회용기에 음식을 배달하고 수거하거나 개인 용기에 음료 등을 포장해주는 매장으로 모집 대상은 일반 음식점과 커피, 분식, 샐러드, 도시락, 패스트푸드 매장 등입니다. 광주시는 100곳 이상이 모집되면 매장 이용 후기 인증자에게 주문 금액의 10%, 최대 3,000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할